113만 서울 소리 시청자 여러분, 113년 전 경술년 8월 29일 오늘은 매국노 이완용의 주도로 일본 육군 대신 테라우치를 통하여 대한제국을 통치권을 순종 이척이 일본 제국 황제에게 양해한 국치일입니다. 이때 윤석열 정권은 독립 영웅들을 홀대하고 진일 매국노를 우대하려는 행동과 일본 기시다 정권의 후쿠시마 핵 폐수 태양 투기에 속수무책 국토를 오염시키고 동해를 일본해라 하고 독도를 일본 고용타로 해도 묵비하는 것을 보며 윤석열은 제2의 이완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소! 따라서 윤석열은 1910년 8월 한일 합방은 조선이 힘이 없어 당한 것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 동해와 독도와 해양의 방사능 오염도 막지 못한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몰아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의 지위에 따른 위험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 그대들은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며 행복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3조에 윤석열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면 위험을 유지시키고 자금을 공급받는 걸 약속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